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하던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어떤 세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은 새롭게 신규 사업자에 준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부 사이의 증여세, 비과세 금액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월 과세 제도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때 최초에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그 단계에서 증여 재산 가액을 높여서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을 낮추기 위한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부부 간의 증여세는 과거 10년 단위로 합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비과세 한도 금액을 전부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마다 6억 원씩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를 하는 시점에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서 증여세액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증여를 하는 그 시점에 전후 3개월 동안에 해당 자산에 매매 가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매매 사례가를 증여 재산 가액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액들이 전부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준 시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증여 재산 가액을 무조건 낮춰서 증여세액을 낮게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증여받은 재산을 또 언젠가는 양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도할 때 양도 차액을 낮게 나오기 위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까지 증여 재산 가액을 올려서 나중에 양도를 할때 양도 차액을 가장 낮게 나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지 뭐 경매 가액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기준 가액밖에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를 한번 실행을 해 보셔서 감정 가액이 기준 시가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증여 재산 가액 6억 원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증여세액도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높게 나올 수 있는 감정 가액을 선택을 하셔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를 하시는 게 절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를 하셔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액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증여세액의 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3%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유혜 세무사였습니다.